좋습니다. 저요. 자, 아주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하나, 셋, 삼. 빨라요, 역시. 이해를 배우니 압도적으로 빠른데 맞추시는 분께는 어마어마한 특전이 있습니다. 퀴즈 문제 드립니다. 9는 일본말로 유, 9살은 영어로 나인. 나인이어죠. 그렇죠, 나인이어죠. 일본어로는 요교노치. 그렇다면 신우의 나이죠. 999살을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백관식입니다. 백관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1번 느낌으로.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신 거 아닌가요? 네, 백관식인 줄 알았어요. 1번 순불안, 라트스 순불안, 푸르 순불안. 2번 드라판, 라투스 드라판, 푸르 드라판. 3번 누주, 라투스 누주, 푸르 누주. 4번 은암, 라투스 은암, 푸르 은암. 3번. 3번이 뭐였죠? 3번 누주, 라투스 누주, 라투스 누주, 푸란 누주. 정확히 다시? 누주, 라투스 누주, 푸란 누주. 오! 야, 아닙니다! 우여. 아닙니다. 오, 우여. 4번. 뭐였죠? 3번이? 우납스 드루마트루스. 스트루마트루스도 아니고 가운데 단어는 똑같아요. 라투스하고 푸른데 은암 라투스, 라투스 은암 푸르 은암. 은암 푸르 은암.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두 분의 배우 기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할지. 혜선. 자, 네. 누주, 두주. 두주. 두주 나뚜루. 나뚜루. 이거 아닙니다. 아까 3번 하셨어요. 이 예레베. 자, 마지막 기회. 우리 김다운 배우님. 자, 지금. 1번. 1번. 1번이 숨. 오, 맞아요. 숨. 오, 숨. 숨. 숨비란. 순비란, 라투스 순비란, 푸르 순비란.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순비란? 1번이랑 2번이 있길래 네. 용기 있게 1번으로 했어요. 용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특전이 있거든요. 이번 정답 맞추신 분에게는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해서 3초간 윙크. 와, 좋겠다. 맞추신데 못하시니까 아쉽. 너무 하고 싶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맞추신 분만 아실 수가 있어요. 아깝다 이거. 준비 시작. 3, 2, 1. 잘한다. 잘한다. 귀엽다. 좋습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어로 여우는 무엇일까요? 자, 1번 푸사, 2번 소로, 3번 아르디라, 4번 다가. 담. 1번 푸사. 오,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느낌이 있습니다. 푸사가 여우다. 푸사가 약간 여우다. 고양이입니다. 아닙니다. 푸사는 고양이. 우여. 자, 우여. 2번. 2번 뭐였죠? 2번. 3. 소. 소. 2. 소로. 소로. 소롱. 정확히 다시 한번. 소로. 정답입니다. 오, 소로. 야. 소름. 정답 소로였습니다. 우와. 오, 어떻게 하셨어요? 1번에서 네. 2번 해야 될 것 같았어. 아, 느낌으로 약간 네. 단어로 유추하신 게 아니고. 네. 오, 여우는 와우. 소로입니다. 소로. 맞습니다. 와우. 아, 진짜. 근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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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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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 3번 아르디라는 다람쥐였고요. 다람쥐. 4번 다가, 필리핀어로 쥐였습니다. 쥐. 다가. 우리 두 번째 우승자 소로. 특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하트 할까요? 오! 어떻게 어떻게 하셨지? 3초간 필리핀어를 위해서 하트. 손 하트 줘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3, 2, 1. 좋습니다. 저는 하트를 계속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 대한민국 배우 중 최초예요. 간 떨어지는 동거는요, 구미호와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대학생들의 캠퍼스 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중국어로 대학생은 무엇일까요? 1번 따쉐성. 혜선. 혜선. 1번 따쉐성. 정답입니다. 이야. 듣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1번은 바로 정답이 있길래. 아이, 이 정도. 오, 이승. 따쉐성. 중국어로 인사 한 말 살짝 한번. 따자하. 짜잔. 발음 좋다. 끝이네요, 지금. 끝났어요. 맞추셨어. 끝났어요, 이제. 바로 퀴즈 있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서 끝난 줄 몰랐어. 아이고. 특별한 이벤트. 중국 팬 여러분들께 앞에 보시고, 마찬가지로 네. 3초간 윙크. 아, 윙크. 오, 윙크. 하나, 둘, 3, 2, 1. 오! 아, 야, 예쁘다.
기가 막히게 또.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간단하시는 퀴즈. 이거는 거의 국민 핫.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팬분들이 다 이제 핫트는 이렇게 안 하지.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외국인 퀴즈 드립니다. 주관식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관식 문제. 주관식. 맥주는 영어로 beer인데요. 그렇다면 맥주를 태국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해석. 태국. 비에. 비에 비슷해요. 아닙니다. 영어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영어 beer랑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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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비위. 비위는 약간 뭐 상할 때가 비위고. 아닙니다. 해석. 해석은 기회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대진. 비약. 비약. 정답입니다. 왜요? 정답입니다. 태국어로 맥주는 비야. 외국어 실력자시네요. 진짜요? 진짜로? 야, 비약이래. 정답이라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 맞추고 표정. 진짜요? 왜? 네, 단독 샷 또 3초 동안 갈 텐데요. 이번에 장기용 하트. 장기용 하트를 3초 동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멀리 봐, 멀리. 그렇지. 3, 2, 좋았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느덧 이제 간 떨어지는 외국인 퀴즈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유일하게 해리 배우님, 이혜리 배우님까지. 우영만 1등. 그러니까 계속 정답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퀴즈 여신이거든요. 마지막 문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로코, 아니죠. 코로에서 제일 간 떨리는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죠? 키스? 키스씬이 중요합니다. 우여와 다미, 여우구슬이 마우스와 마우스로 오고 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키스는 베트남어로 무엇일까요? 먼저 기회 드릴게요. 네. 보기 드립니다. 네. 1번 누누, 2번 누헌, 2번 누헌, 2번 누헌. 2번 누헌. 누헌인 것 같아요. 누헌이에요. 2번 누헌. 3번 키스, 4번 혼.